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근본적인 신뢰감과 소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인 이런 뜻인데, 기본적인 다 할 때 의미가 또 약간 다를 수도 있어서 뿌리 근자에 근본 본자, 근본적인 foundational 한 trust, 그리고 hope의 끈을 놓지 맙시다. 줄을 하면 좀 더 강한데, 끈은 사실은 굉장히 끊어지기 쉽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끊어질 것 같은 그 끈을 놓지 맙시다. 붙잡읍시다. 이게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욥기 말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접속해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저희 집에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녹화된 그 유튜브를 그 교육자님들 하시는 걸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 욥기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또 하신 말씀을 내가 또 반복해서 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쭉 들었는데, 이 욥기 오늘 본문은 어제 여러분이 들으셨던 9장과 10장이 욥의 반응이죠. 그 다음에 11장에 또 빌닷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는 것이 이제 9장과 10장의 내용인데요. 욥기 전체를 보면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36장, 굉장히 많은 것이 대화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대로 욥기는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고통 속에서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 말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시예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이게 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 주옥 같은 한마디 한마디 단어들이 사실은 시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도 주고 또 도전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부분적으로 절리에 뭘 의미하는가라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욥기 전체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오늘 욥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전체에서 욥은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뭔가 하면 법정의 이미지예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욥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누구냐? 물론 뒤에는 이제 마귀가 있지만은 욥의 세 친구들이 의도하지 않게 원고가 돼서 욥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백그라운드에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욥기 뒤에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이 한 말이 선하지 못하다, 욥에게 한 말이 잘못됐다 라고 판결을 내리시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어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뭔가 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한 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선한 의도로 찾아왔고 욥에게 정말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아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 욥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의 최고의 검사들 앞에서, 이 검사가 세 명, 마지막에 또 한 명 더 붙습니다. 최고의 검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변론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피고인 이 욥이 한 말이 보면, 장수로 보면 욥이 한 두 장 말하면 검사인 이 친구들은 한 장 정도, 욥의 말이 배나 많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한 6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이 욥의 친구이자 원수처럼 되어버린 이 세 검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소송을 합니다. 혼자서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지가 떠오른 게 옛날에 그 레슬링 하면 태그 매치 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명, 세 명이 팀이 돼서 탁탁 치고 이제 또 들어오면 또 빠지고 하는데, 욥은 혼자서 세 명이 왔다 갔다 태그 매치 하는데 그걸 다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욥기 전체적으로 볼 때 욥도 그렇고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욥은 욥대로, 욥의 세 친구들은 세 친구들대로 막상 와서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욥의 몰골이 이전 욥이 아니에요. 알아보기 힘들 만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피부병 때문에 고생해본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한 피부병이 생기면 얼굴이 막 이렇게 막 하면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니죠. 스스로도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고 상대방이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욥은 당연히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학적으로 보면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지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좋으면 아주 좋게 보이고 안 좋으면 아주 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걸 많이 겪게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보이는 증상이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욥의 경우도 욥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자기가 맺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는 쓰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마음속에 있던 그 생각들이 이제는 더 이상 눌러놓을 수 없고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계속 까까까 질문형이에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람될 수도 있고 불경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심한 분들은 이제 이게 극단적이 되면 막 입에서 욕설이 나가요. 이 보더라인하고 성격장애하고 이제 비슷해지는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나중에 욕설까지 나갑니다. 자기가 욕해놓고도 기억도 안 나요. 자, 욥의 세 친구들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들 원래 가졌던 패러다임도 있었지만은 그들도 그들의 고정된 그 틀 속에서만 계속 보지 그 백그라운드, 큰 그림이 잘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욥기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의 뇌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 트라우마 상황이 되면 뇌가 작동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현대 삶에도 보면 경찰관이라든지 또는 소방관 같은 분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 상황을 목격하면 보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소방관들도 화재 진압 현장에서 불탄 사람들 시체 보거나 교통사고 난 거 보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자기는 의도하지 않는데 그다음부터는 막 악몽 꾸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취약한 거죠. 근데 이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충격이 팍 오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평소에 특히 심리적으로 좀 약했던 분들은 그냥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는, 기반이 흔들려요. 그래서 욥은 마침내 자기의 이 10장 마지막에 가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차라리 안 만났더라면,
그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선보라고 할 때 그때 나가지 말았더라면, 스케줄이 꼬여서 안 만났더라면 오늘 이런 결혼 생활의 고통이 없었을 텐데. 욥이 그런 심정입니다. 또 자식을 갖고 있는 분들, 야, 한때 그렇게 좋았던 아들이고 딸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대들고 문제 일으키고 나가서 마약 먹고 뭐 등등 이런 거 할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들한테 상처 입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너 같은 자식 낳고 미역국 먹은 게 한스럽다, 이게 상처된대.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저 자식을 내가 안 낳았던가.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한테 막 하다가 이 화살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금 10장부터는 하나님께 가요. 이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을 후회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걸.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걸. 차라리 태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그냥 평안했을 걸. 욥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욥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왜냐하면 욥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성도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을 텐데 욥이 자기가 갔던 그 길을 걸감으로써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려는데 이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죠. 까닭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까닭 없이 이렇게 합니까? 까닭 없단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원인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욥과 같이 또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는 반드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생고생 당하는 고난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욥기의 종결을 보게 됩니다. 욥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지만은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성도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한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삶을 포기했을, 결혼 생활을 포기했을, 자식을 양육하는 것을 포기했을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견뎌라.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마지막에 판결해 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계신다. 이것을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하늘이 높음 같이 땅이 깊음 같이 차이가 납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불가해성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의 풍성함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그 길을 찾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고통과 고난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 반드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노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의 캐릭터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품을 빚어내고 그 인품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그 다음이 나온 말이 또 멋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Hope never disappoints us.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이 아침도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특별히 이 10장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공격적인 은사를 쏟아냅니다. 시편의 표현으로 말하면 토설의 기도예요. 토설이란 말은 입구자의 흑토자인데 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음식물 토하고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 토하는 건 굉장히 냄새나고 안 좋아요. 네,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서 답답한 거 힘든 게 토해서 나오면 듣기가 거북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론 공격성적인 표현을 할 때 부모가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죠. 특히 맷집이 약한 부모님들은 애하고 막 같이 싸워요. 심지어는 애를 막 뭐라 한다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집에 못 키운다? 나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부모님들도 견디셔야 돼. 그래서 맷집이 있는 엄마, 아빠가 돼야 아이가 심리적으로 성장합니다. 몇 년 동안 공격성을 표현할 때 엄마가 몇 번 애가 엄마한테 몇 번 막 욕도 하고 막 대들었더니 엄마가 그냥 기절하고 까무러쳐 버렸어요. 그러면 애가 심리적으로 성장을 못 합니다. 하나님은 맷집이 좋은 분이셔요. 이걸 상담학적인 용어로 컨테이닝이라고 불러요.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토설을 해도 그걸 그냥 다 담아내시고 그래 토해 힘들지 토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소리를 내서 기도하나요? 일종의 토킹큐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살기 때문에 말을 하면 살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누르고 있으면 죽어요. 욥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과정 가운데 욥이 견디고 삽니다. 만약 욥이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계속 이러고만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솔직하게 토하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이 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Broken hearted.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매일마다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사정은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언어로 표현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든 말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아침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